추석 최대 명절 추석이죠. 사실 올 추석은 날씨가 흐려서 뭐 보름달은 보기 힘들다고 맞아요.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나마 소원을 빈다면 승현 씨는 네. 어떤 소원 빌고 싶어요? 저는 사실 최근에 카라 정규 3집 스페인을 나와서 네, 잘 됐으면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우리가 뭐 시작하기 전에 맛보기로 네. 조금만 한번 네? 한번 그냥 맛보기로. 아니 지금 이렇게 이쁜 한복 입었는데 얼마나 강한 춤을 그걸 어떻게 오! 오! 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오! 아, 이거 있는 엉덩이 살랑살랑. 오! 잘 될 거예요, 예. 자, 그만. 네. 자, 김생우 씨, 이 분위기 이어서. 여러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만나보실 순서는요. 정말 명절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 불방의 추억입니다. 본방송보다 훨씬 더 재밌는데 안타깝게 방송에 나가지 못한 거 미안하다 불방이다 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잠시 후 꼭 함께해 주시죠. 네, 그리고 지난해 봄에 동물농장에 나와서 일약 인기 스타가 된 천재견 해리요.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단어도 수십 개나 알고 있고 사람이 말하면 일도 척척 해내는 정말 천재적인 개입니다. 근데 그런 해리가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얼마 전 국내 최초로 한 수족관에 바다코끼리가 입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600kg이 넘는 거구를 자랑하는 바다코끼리 발야 한국생활 적응기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채널 고정! 채널 고정! 예. 동물농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열려라! 동물농장! 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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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버 좀 갖고 와라! 기억나요? 네. 지난 봄 방송 이후 동물농장 최고의 스타가 된 천재견 해리. 빨간 거 갖고 차가지고 아저씨의 말 한마디에 예. 멀찍이 떨어져 있는 가방도 단숨에 가져오는가 하면 필요한 건 무엇이든 알아서 척척 대령해 오던 녀석. 예. 바쁜 출근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아저씨를 대신해 표를 받아주는 센스는 기본이고 천먹이들을 놔두고 가출을 일삼는 철없는 부인 애니를 잡아오는 역할까지 그야말로 천재적인 활약상으로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 생각이 굉장한 거예요, IQ가. 그 해리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진짜 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본 강아지 개 중에 제일 방송 후 재주가 더 늘었다는 해리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계세요. 아이고 제작진 뭔지 반갑게 맞아주는 녀석. 잘 있었어? 아이 뭘 또 추석 특집이라고 여기까지 오시고. 그간 해리 동네 유명 인사가 다 됐다는데 나가면 그냥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거의 알아볼 정도로 예 아주 그냥 이렇게 애가 스타가 됐어요. 아주 스타가 된 지금도 매너는 여전한 해리. 오 손님을 대접하려는 건지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꺼내 들었다. 신통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데. 요새는 잘 갖고 오네요, 음료수. 아이, 그럼요. 손님들이 오면 얘가 이제 자연스럽게 음료수를 제가 대접할 줄 알아요. 콜라 될까요, 콜라? 콜라 갖고 와. 까다로운 제작진, 야. 다른 음료수를 요구하자 곧바로 냉장고 문을 열고는 생각이 되시겠어요. 네네. 뭔가를 하나 집어드는데 음료수 오호! 정말 주문한 콜라가 맞다. 사람의 말귀를 정말 귀신같이 알아듣는 애리. 이제 입력이 돼 있는 거니까. 나중에 과일도 깎겠어요.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이르다. 갑자기 괭이를 들고 어디론가 나가는 녀석. 대체 뭘 하려는 건지. 동네 분들이 지금 뭐 그냥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해리를 또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아 요샌 동네 어르신들의 일까지 돕는다는 애리. 옥수수 좀 뽑아줘. 해리야 이것 좀 뽑아줘 이거. 에이 설마 하는 그 순간 오? 오호? 오! 이야 정말 간단히 옥수수대를 뿌리째 뽑아냈다. 이야. 자연스레 수레 앞으로 옮기는 일까지 능숙하기만 하다.